근데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어. 그냥 이거부터 바로 박아버린 거야 실수로. 이거는 해설을 한번 합시다. 이거 해설할 거 가지고 편집할지도 모르겠는데. 들어오고 피드패.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만 소환해서 엑스트라 6장 더비스테이드 루렐리온 효과 써서 서치한 다음에 저도 드로이를 놓고 버텼습니다. 완포형을 여기서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아서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됐죠? 이제 무한포형 하나 빠졌으니까. 그리고 덱 알았으니까 피드팩 6장 가는데 이것도 나름 잘 갈렸죠? 이건 나름 잘 갈렸어. 미라제이드, 드라고, 알비온, 어둠하고 빈검용이랑 공룡 날카로다. 잘 갈렸어요, 갈리기도. 네, 이 친구로 지금 낙인 단자하고 낙인 융합 어떻게든 퍼와서 빈검용이 다 갈린 게 크긴 했어, 확실히. 빈검용 다 갈리고 융합 그리고 이제 소환 제외하고 루벨리온. 솔직히 여기 루벨리온이 하나 더 있을 줄 몰랐어요. 루벨리온을 두 장 쓸 줄 몰랐어. 나는 하나 쓰거든. 진념용 알비온까지 비스테이드 루벨리온. 이 친구는 그리고 서있으면 안되니까 루브 써서 케이크맨 비대상 뒷면 상대가 융합을 해도 만약에 치워도 이제 뒷면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안치워도 뭐 할 수, 새로 지정한 건 아니니까. 혁원용 그라뉴얼 뒷면 만들고 지옥과 쓰고 배틀 대상이 안돼서 공격이 내리는게 안됩니다. 원래 대상 됐으면 썼을건데 상대방 손패 서치 마음 세트. 이게 문제였어요. 왕의 낙인 이게 문제였는데 서치 손패로. 자 원래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녀를 소환을 합니다. 성녀를 소환을 하고 효과를 발동하면 안 돼요. 효과 발동하면 안 되고 여기에 몽연의 침이 얘 써서 이제 특소시 효과로 꿈꾸는 네모넬리아를 액땜 화면으로 놓는 거 이걸 써야 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왕의 낙인을 박아도 상관없고요 안 박아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여기 앞면으로 네무렐리아가 있을 때 네무렐리아 몬스터를 서치하고 이제 추가로 꿈꾸는 네무렐리아가 존재할 때 이제 네무렐리아 몬스터 소환 시 이제 상대는 마한 몬스터 효과를 발동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어. 그냥 이거부터 바로 박아버린 거야 실수로. 내가 이걸 쓰고 지금 생각이 났어. 이 친구가 이걸 꺼낼 때 생각이 나버려가지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깔았는데 깔자마자 그냥 바로 왕이라긴 갈려서 여기서 정말 다행이었어. 상대방도 이거 실수죠. 이제 나도 실수했긴 했는데 어쨌든 실수와 실수가 만나면은 어차피 없던 일이 됩니다. 그렇게 꿈꾸는 네무넬리아 깨고 상대방 거 싹 제외해주고 내 거 돌려요. 이거 왜 한 장씩 돌아갈까? 우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자, 링크리보 소환 돌린 걸로 글래시아 돌린 거 중에 누툴 수 있으니까 드래그마 퍼즌시펀트 서치 이 친구 특수 어차피 뒤집을 거 없으니까 네무렐리아 한 장 더 부수고 2세트 엔드 낙윤 확정 서치. 자 낙윤 일수하고 효과 쓰면은 이제 드래그마 퍼니시먼트 쓸 수 있으니까 이거까지는 저거 아니더라고. 루투스 빵 이거는 편집할 만하다.